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도 평생 11월 생활 미션은 세면대 청소하며 용서하기입니다. 날마다 세수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사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면대를 닦으며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이를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면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일독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11장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로 훈련시키시는 그리스도, 12장 핍박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13장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는 그리스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